필기체, 그리고 프로쓰기를 위한 한글 신자해. 한글 필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쓰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한글 프로쓰기를 하려면 먼저 현재 한글로는 프로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조금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글을 필기체로 만들려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본 방론에서는 라틴 문자 필기체, 곧 커시브가 가장 한글 흘림꼴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름을 한글 커시브라고 지었습니다. 현재 한글을 프로쓰기를 할 수가 없는 까닭은 한글은 음절 위주이기 때문인데, 반면에 프로쓰기가 되는 라틴 글자나 아랍 문자 등은 음소 위주입니다. 결국 한글이 음소 문자처럼 되어야만 프로쓰기가 가능한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 와, 의입니다. 야, 와, 은은 다름 아닌 한글에서 반모음에 해당됩니다. 한국어에서 반모음이란 앞 도표에 나온 곳에서 쓰이는데, 쉽게 말해서 Y와 W 발음에 해당합니다. 한글 프로쓰기를 할때 모양이 나오지 않는 까닭은 바로 반모음 표기법이 모아 쓰기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한글 프로쓰기를 하려면 반모음을 영어의 YW, 아랍어의 E, 와처럼 독립형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위 도표에서 보듯이 초성에도 나오고 자음과 모음 중간에도 나오며 세계 많은 언어에서는 모음 단독으로 쓰이거나 아님 혼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름부터 바꿔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붐, 북한 문화어에서 반모음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버금소리, 곧 닷소리에도 그리고 헛소리에도 버금간다는 뜻입니다. 부음을 만들어낸 까닭과 한글에 끼친 영향, 그로 인해서 바뀌게 될 한글에 대해선 다른 방론인 미국 달러 기축통화 vs 중국 한글 기축통문 영상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한글 필기체, 한글 커시브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서술합니다. 한글 프로쓰기와 필기체로 가로막고 있었던 야, 와, 으, 반모음 세계를 위 도표에 나온 대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 풀리게 됩니다. 반모음, 곧 부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입니다. 한글은 자질 문자이면서 인공 문자인데, 여기서 자질이라는 것은 기역, 키역, 쌍기역처럼 변별이 가능한 시각적 연관 특성을 가리킵니다. 부음은 그게 경입니다. 도표에 나온 부음 모두 하나같이 경 모양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음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자소는 반드시 경 모양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글 프로쓰기와 필기체를 가로막고 있었던 야, 와, 의 반모음 세 개가 들어가는 이중 모음을 위 도표에 나온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면 영성모 이응 대신 초성에 쓰일 때는 독립형이고 자음과 모음 사이에 쓰일 때는 기존 철자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음의 자질, 경을 붙여야 하지만 철자법 위치가 부음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왜는 왜 사이 발음 구분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미국 달러 기축통화 vs 중국 한글 기축통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글로 프로쓰기 할 수가 없는 것은 한글이 음절 위주이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방론으로서 음소 위주 골자인 라틴자의 필기체 형식인 커시브를 빌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글 커시브가 비롯되었는데 이름처럼 라틴 문자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게 되면 정작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받침이 존재하는 모든 발음은 자음과 모음 구분이 어려울 때
모아쓰기 및 필기체에서 음절 구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어를 비롯한 음소 물자를 쓰는 언어는 사전을 통해서 발음을 확인해야 음절을 구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글 커시브라고 해서 커시브 꼴을 그대로 따라하면 음절 구분에 어려운 문제까지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한글은 자질 문자이면서 인공 문자인데 이런 한글이 가진 장점을 한마디로 하자면 법고창신, 곧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려한 모양은 본받되 음절 구분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글 풀어쓰기, 그리고 한글 필기체에서 새롭게 창신한 게 바로 받침고리입니다. 고리는 라틴자 소문자 지에서 착안한 것으로 타이포그래피에서 글꼴을 세분해서 나눌 때 소문자 지 밑에 있는 부분은 루프라고 읽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핵심은 받침에 오는 자음에 고리를 붙여서 음절 위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를 풀어쓰기해도 가독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각각의 자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풀어쓰기 해놓아도 읽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받침이 오면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받침고리라는 자질을 부여하면 모아쓰기와 풀어쓰기가 완벽하게 상호호환되어 가독성 측면에서 전혀 손해보는 게 없게 됩니다. 받침고리 말고 자음에서 눈에 띄는 것은 36개에 이르는 자소인데 왜 이렇게나 가짓수가 늘어났는지는 미국 기축통화 vs 중국 기축통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부음은 모음 노릇도 하기 때문에 받침고리가 없습니다. 다소리에 이어 헛소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으 그리고 이인데 으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기축통화 vs 중국 기축통문을 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고 이 경우에는 풀어쓰기 할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라틴자의 소문자 I 모양을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한글 풀어쓰기를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이응, 즉 영성모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음절 위주 한국어에서 어떨 때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띄어쓰기를 해서 맨 앞에 영성모를 시작하는 모음이 올 때엔 생략 가능하지만 중간 위치에서 받침이 없을 땐 또한 으 발음이 들어간다면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영성모를 써주어야 가독성을 훼손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기체에서는 모음이 자음보다 키가 두 배이고 한글 모음 중에서 필기체를 가장 가로막고 있던 의 경우엔 그냥 모아쓰기 때처럼 씁니다. 한글은 모아쓰기와 풀어쓰기가 서로 완전하게 100% 호환이 되는 문자이면서 모아쓰기의 서예와 풀어쓰기의 필기체가 공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